아이고. 조금 잡아요, 조금. 아, 누공 잘 보셨군요. 누공은 잘 들으신 거 아닌가? 아, 유튜브로도 볼 수 있지. 나도 봤는데. 본방은 김영철이죠. 철파임을 듣고 유튜브로 누공을. 제 오프닝 먼저 따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도 5만을 봐요? 데일리로? 진짜 많이 보는구나. 새벽에 보면 대기하는 게 막 만 명 가까이 되는데 뭐 접속자가 대기라는 게 뭐야? 그 방송 시작 안 했는데 대기하고 있는 접속자가 만 명 가까이 되다. 그러니까 아침에 7시 안 됐을 때. 7시 좀 넘어서 하잖아. 그게. 그지. 7시 한 5분, 6분, 7분 돼. 하겠습니다. 네. 습보, 북극곰, 멸종 위기, 기후 온난화로 해빙이 녹으면 80년 안에 멸종할 거라는 연구 결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Look What You Made Me Do 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북극곰 멸종 위기, 기후 온난화로 해빙이 녹으면 80년 안에 멸종할 거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저보고 북극곰 닮았다는 얘기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북극곰 소식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 이 북극곰의 숫자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북극곰이 주로 바다 얼음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데 얼음이 줄어들면 먹이를 못 구하고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2040년쯤엔 북극곰 번식이 힘들어지고 2100년쯤에는 결국 이 추세대로라면 멸종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물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후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지 않도록 환경에 힘쓰는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와, 북극곰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채팅창에 2100년에 내가 있을까? 하면서 너무 먼 미래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까요? 더 오래 살게 되고 사람들이. 아, 배형 에어컨 키지 말자.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에도 저도 대답을 쉽게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 북극곰에게 미안해지네요. 자, 수요일은 박펠레의 한없이 가벼운 웃음소리를 안 듣고 지나가면 뭔가 허전합니다. 여러분의 웃픈 일상을 듣고 신나게 웃어줄 남자 박문성 해설위원과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올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배틀 메인 홈페이지에 와 있는 올려져 있는 녹음 일정을 확인하시고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도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베텐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나쏘에서 최고급 축구공 투지 FA, 40년 전통 바로 그 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태영건설,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반올림 피자샵, 한국토요타자동차, 드림하이 이사서비스, 원주제일풍경채 센텀폴에, 리플밴드 방탄꼭지, 중흥토건,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2588 대리운전, 자담치킨, 올바른 소파 자코모, 이브자리와 함께합니다. 아니, 광고 나갈 때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그랬어요. 스피커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485님, 베디 땡튜브는 구독자들의 애칭도 있나요? 그냥 배알단으로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애칭 이렇게 붙여줄 만큼 그분들에게 뭐 이렇게 애착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지 않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훌리건, 뚠리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콘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콘크리트층. 절대 제가 뭘 해도 지지해 주시는 그분들. 지지는 아니고 제가 뭘 해도 욕하는 콘크리트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뭘 해도 욕하는 분들. 홍염단. 예, 홍염단 괜찮은데. 예. 자, 5340님. 저는 초딩인데요. 온라인 수업 영상에 배삼촌이 나왔어요. 따분한 수업 중에 얼마나 반갑던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수업 영상에 제가 왜 나왔을까요? 뭐지? 뭐, 저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 자료로 참 좋은 게 많죠. 아, 북극곰이 나왔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요요현상 예시로 나왔다. 초딩들한테 요요현상을 왜 가르치나요? 아, 비만의 위험, 이런 것들. 듀공일 수도 있다. 예, 차단해드리고요. 황재선님, 5년간 만난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5년 사귀고 그런 거를 해봤는데 5년 정도 지나면 조금 그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0192님, 저희 집에서 달팽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살면 10년은 산대요. 우리 달팽이 오래 살라고 덕담해주세요. 10년을 산다고요? 굉장히 오래 사네요. 진짜 반려달팽이네요. 예, 더 오래 살길 바랍니다. 기록을 새로 세우시길. 아, 4349님, 하루 종일 아무 톡도 안 올 때가 많고 보통 이틀에 하나씩 오는데 저 아싸인가요? 아니 뭐 꼭 그걸 아싸라고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예, 뭐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다른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꼭 아싸라고 보지 마시고. 예. 아, 정상입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잘 알고 있고만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베텐 광고 합쳐서 이틀이면 아싸다라고 하신 분 있고. 확 답받으려고 보낸 거다.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동창회에 갔는데 다들 내가 누군지 기억 못해서 뻘쭘하셨나요? 회식 갔는데 존재감 제로라 집에 도망가도 아무도 안 찾나요? 동호회에 뒤풀이 갔는데 자꾸 내 앞에 빈잔만 안 채워지나요? 단체 생활을 하면 처량한 신세가 더 도드라지는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경박스러운 웃음소리 덕분에 이분은 존재감이 넘칩니다. 박문성 의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경박스럽습니까? 예.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데. 이방 웃음. 예. 저음이 잘 안 되시죠? 저음 최대한 낮추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속삭인 것이 저음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저음은 저처럼 이렇게 깔리는 소리. 예. 아, 저랑 박문성 의원이 이렇게 중계를 같이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랑 또 배텐을 같이 해도 잘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 서로 말은 겁나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쫑난다 그러죠? 방송 은어로. 예. 쫑이 나도 이 저음 고음부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따로 들려요, 어차피. 예. 엄청난 화음이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기 얼마 전에 예, 아 이건 이,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6, 7. 아. 자, 인싸 박문성 의원은 모임 주최하는 걸 좋아하시죠? 주최하는 거. 아, 주최하는 거 싫어한다. 주최하면 네. 돈 내야 되거든. 네. 그냥 이게 모임을 하고 있으면 가는 거. 한 30분이나 1시간 늦게 갑니다. 예. 그리고 한 15분 먼저 나오죠. 아, 아유, 깔끔합니다. 계산을 절대 안 해도 되는 그 시간대. 네, 그럼요, 그럼요. 늦게 간 사람한테 계산시키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아유, 말도 안 되지. 일찍 나가는 사람한테 계산하고 가, 이건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역시 전략적입니다. 길은 항상 막혀요. 아, 막혀가지고 30분 늦는다, 야. 항상 막혀, 길은. 예. 네. 자, 그 코로나 때문에 배텐 회식을 못하고 있는데, 새 멤버가 온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예. 네. 배텐의 굴리트라고 불렸던. 유지혜 씨. 예. 그때 방송위원에게 아빠 나이와 비슷해 보이신다고. 오구문성. 예. 그래가지고 아빠라고 부르고 갔는데. BTU의 왜 큰 온 거예요? 예? 왜 왔어요? 고정이에요. 금요일 고정. 굳이? 예. BTU의 큰형이자 원년 멤버로서 새 멤버 유지혜 씨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게 오래 간 사람이 없어요? 나만 오래 간다. 그럼요. 예. 네. 아, 그리고 이번 주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이제 관중 허용을 슬슬 하겠는데, 이거 보니까 좀 아주 매뉴얼이 빡빡하더라고요. 마스크 꼭 써야 되고. 해야 되고, 발열 체크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거리 좀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근데 이제 물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하고. 예. 아예 우리 종식시킨 다음에 따로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함께 가는 길을 좀 찾아야 되니까. 되게 철저해요, 그리고. 저는 이미 한 두세 달 이미 경기장 다녔잖아요. 중계 때문에. 아, 그곳이 훨씬 더 저기합니다. 저기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왜 아버지처럼 얘기하시네요. 저기 그거 있잖아. 저기 그거. 그 저기, 거기가. 아니, 이게 정말 선수들 매일 저, 맞춰가지고 검사하죠. 저희 들어갈 때 검사하죠. 그 다음 철저하게 방역하죠. 네,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네, 정말 큰 문제 없기를 바라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 선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딴 나라들이 좀 자신감 갖고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유관중도, 이제 물론 예. 이제 유관중이 전면 유관중은 아닙니다. 예. 10%. 예. 예. 조금씩 늘려가겠고. 들어보니까 그 가족들끼리도 이제 떨어져 앉아야 된다. 같이 가도. 근데 그거 좀 웃기긴 해요, 진짜. 완전 배텐 시간인가요? 커플들이 가서 떨어져 앉아야 돼요. 저희 같은 그 쭈꾸미 두더지들이 가운데를 갈라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저희 커플이 어차피 같은 차 타고 왔는데요? 떨어져 앉으십시오. 예. 아,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그냥 다 생활하는데 경기장 가면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요. 따로 온 것도 아닌데. 네. 예. 근데 뭐 일단 우리가 지켜야죠. 배텐 최적화 관중 입장. 지금 배알 딸들이 다들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와, 키스 타임 없어졌다. K방역의 최대 장점. 떨어져 앉는 거, 커플끼리. 예. 키스 타임 폐지 핵이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그럼 치킨을 나눠 먹지도 못하겠네요. 아, 먹는 거 안 됩니다. 아, 취식이 안 되지? 네, 일단 그 먹는 문제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음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쓰면 소리 지르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마스크 벗으면 모르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골이 들어갔는데 네! 네! 하면은 잡으러 오나요? 기분 소리는 날 수 있잖아요. 목석같이 있을 수는 없는데. 아, 그 장난은 맞아 하겠죠. 예. 아, 읍읍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잡으러 오는 건지. 아, 박수만 가능?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축구장이건 야구장이건 이렇게 트여져 있는 실외잖아요. 네네. 물론 저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요. 예. 자, 이 정도면 집에서 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럼요, 개방입니다. 그럼요. 이제 조금씩 부분 개방이기 때문에 경호원이 와서 경고하고 간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국어 시간에 어릴 때 배웠던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이럴 때 쓰는 겁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이? 이게 여기서 나오네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야,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소리 없는 아우성. 예.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네킹이랑 뭐가 달라. 예. 산에서 응원하자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아무튼 잘 지켜서 이제 100% 관중 허용 될 때까지 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예. 소리 없는 아우성. 세기를 앞서간 시였어요. 2020년의 현상을 예언한 시입니다. 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8726님. 베디와 펠레 형님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인가요? 사적으로 자주 연락도 하고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고 둘이 만나서 술이나 차도 마시는 사이인가요? 궁금해요. 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까지는 아닌데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아요. 그렇죠. 필요한 네. 게 있으면 연락하죠. 그 정도. 네. 네. 방문성에 저한테 연락하는 거. 불가원 불가근? 아, 나 얼마 전 내 생일이었고 이번에 네 생일인데 퉁칠까? 뭐 그 정도. 그럼, 네. 그럼 저는 그 정도. 응응. 예. 이응 이응. 예. 그 정도. 그 정도. 네. 예. 크게 그렇게 뭐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다. 철저한 비즈니스. 자, 코너 속의 코너 가볼까요?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측할 경기가 없습니다. 뭐 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 혹시 예측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요? 셀프로. 네, 이거는 예측해서 맞춰보겠다. 묘하게 이게 승부욕 땡기는데? 예, 뭐, 베테니 청취율 1위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감사합니다. 지금. 끝나는 거예요? 몇 년째 1위 해온 거 아시죠? 예. 강수량 예측하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인간 치국이 됐어. 예. FA컵 결승. 첼시 아스날 FA컵. 아, 그거 있네요. 한국 시간으로 8월 2일 새벽. 예. 런던 더비. 그게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죠? 예. 일요일 새벽. 자, 첼시 아스날. 저는 찐으로 갑니까? 예. 뭐 언제는 뭐 언제는 틀린 아스날 거는 갑니다. 뻥으로 간 거예요? 아스날 예? 갑니다. 아스날이 이긴다. 네, 아스날이. 아스날 최근에 좀 좋죠? 뭐 최근에 뭐 마지막에 좀 그러긴 예. 했는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첼지언 흐뭇이라고 하실 분 있고 램파드 축하. 예. 그래요. 군어들 다 지금 오열한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뻥뻥 차이는 건 연애 말고 축구만 하시라고 최고급 축구공 보내드릴게요. 예. 자, 베텐 앞으로 도착한 비참 문자들 소개합니다. 네, 이거 뭐 시작부터 도발 문자가 나와 있는데, 2670님, 얼마 전부터 사내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안 들킬 수가 있을까요? 매일 스릴 넘치네요. 낄낄낄. 낄낄낄, 크크크,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 보니까, 저희에게 이제 도발을 광역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주작, 연애가 맞긴 해요? 주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이분 사내 연애 걸리지 말라고 저주 좀 해주세요. 연애가 맞냐고요, 이게. 예. 더위 먹었냐라고 하신 분 있고. 퇴사하면 강제 사회 연애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회사 다니는 것도 뻥인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제가 대학교 때 CC여가지고. 그 얘기 왜 나와요? 사내 연애랑 CC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알아. 지들만 모르는 것 같지? 다 알아. CC는 진짜 다 알죠. 그러니까. 예. 지들만 모른다고 생각하지. 아,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CC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그 CC라는 걸 서로 다 알고 있어서, 본인들도 안다는 걸 아는 줄 알았어요. 모르지? 몰라? 모르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자기네들 완벽하다고 생각해. 이게 뭐야? 나 같은 아싸도 하는데. 예. 사모님 CC 아니잖아 라고 하신 분인데요. 아, 이거 옛날이야, 뭐. 그럴. 예. 옛날은 뭐. 네. 자, 아무튼 이분 매일 스릴 넘치네요. 낄낄. 과연 2670님이 얼마나 버티나 보겠습니다. 다음요. 캐스터는 신승대님. 커피가 마시고 싶어 마감 시간 10분 남기고 카페에 갔습니다. 서둘러 갔는데 문은 잠겨있었고 돌아가려는 찰나. 마감을 하던 직원분이 절 보고 웃으며 뛰어와 문을 열어주셨어요. 굳이 무시해도 되는 상황인데 잠긴 문까지 열어준 걸 보면 이거 조심스레 시작해봐도 될까요? 문은 잠겨있었고 돌아가려던 찰나. 돌아가려던 찰나와 잠겨있었고 사이에 저는 이게 있었을 거라 봅니다. 덩덩덩덩덩 쾅쾅쾅쾅쾅쾅. 예. 그 틈으로 문 닫았어요. 이런 게 있었지 않나. 네. 진상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거 전형적인 소설책에서 베낀 거 아닙니까? 글씨가. 그러니까요. 네, 찰나. 마감하던 직원분이 절 보며 웃으며 뛰어왔다는 건 이건 굉장히 놀래서 뛰어왔다는 거거든요. 보통 문 닫았는데 그거를 사람이 있으면 저희
끝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뛰어왔다는 건 분명히 문을 부서져 쳤다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예. 여러 잔 마시게 생겼나? 라고 하시면 있는데. 다들 어렵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예. 많이 파셔야죠. 마시게 생겼나? 예. 사장님인 줄 알고 뛰어온 거다. 있고. 예. 조심스레 근데 뭘 시작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예. 주문이나 시작하시고요. 다음은요. 4315님. 소개팅녀가 곱빼기 김밥을 먹자고 해서 주문하고 김밥을 입에 넣다가 침을 흘렸는데요. 예의 없다고 혼났어요. 주먹만한 김밥 그럼 어찌 먹나요? 여기 곱빼기 김밥 뭐죠? 좀 이렇게 큰 건가? 그러겠죠. 굵은, 굵은 거? 그래요. 침 하나만 안 흘리고 먹었어도 혼났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초코 과자, 동그란 초코 과자 입에 한 번에 안 부서지고 입에 넣나 안 넣나 그 항상 테스트하는 과자 있잖아요. 그거 아주 예쁘게 아이돌들이 먹듯이 하셨어도 예의 없어요. 예의 없는 겁니다. 예. 명분을 준 거예요. 명분. 예. 자, 존재가 무례하다. 어떻게든 혼났을 겁니다. 예. 명분 큰 그림. 예, 다음은요. 3020님. 비가 많이 오는 걸 넘어서 강풍까지 부니까 커플들이 1인 1우산 하네요. 진작 그러지. 커플들이 이제 2인 1우산을 하는 걸 보면서 눈꼴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강풍이 불고 이제 본인 앞가림 하는 것이 불편하다 보니까 1인 1우산 예, 편안한 그림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그걸 관찰한 거야? 그 하신 분 있고요. 에, 커플들은 밖에 나오질 마라라고 하신 분 있고 난 1인 2우산 한다. 두 발 지키려고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예, 여러분 그 밖에 다니지 않는 커플들은 다 실내에 있어요. 우산 쓸 필요 없이 있습니다. 예, 차라리 그냥 눈을 감으시고 이분 홀리데이 최민수 분님 같다고 아, 비닐우산 이렇게 쓱 올라가는데 웃고 있는 앞니. 예. 다음요. 5173님. 제 문자가 안 읽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짱녀한테 깨똑 일십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희가 실수로 읽었네요. 예. 저는 눈으로 걸렀어야 되는데.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두준의 Lonely Night 듣고 옵니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내가. 완규형 거에 안 듣냐고 하는데. 응? 완규형 거에 안 듣냐고. 아. 아. 오늘 생방 때 하겠습니다. 생방 때. 갑자기 또. 트는지 안 트는지. 갑자기 소통형 PD로. 했습니다.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권모님이 사연을 보내셔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관심이 좀 있던 여자 후배가 차를 살 거라면서 고민하길래 나름 차박사인 제가 나서서 취향에 맞는 차를 골라줬습니다. 아유, 차? 아유, 차는 나지! 아, 내가 골라줄게, 내가. 아, 주로고 어떤 차를 보내, 이거? 아, 이거 받은 거 있어? 에이, 일단 해보자. 집이 분당이고, 저 회사가 정릉이니까. 키로 쓰는 거 좀 꽤 나오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연비가 또 중요하고. 아, 또. 그냥 저만 탈 것 같은데, 경차나 작은 차. 어떨까요? 오케이. 아, 요즘은 경차도 잘 나와, 그게. 아, 괜찮은 거 많지, 그. 어, 색깔은. 당연히 밝은 색이죠. 아이, 밝은색 좋지. 거의 흰색 예쁘지, 그. 오케이. 야, 다 나왔어. 자, 그러면 요거, 그다음에 요거. 아, 이 남이 있고 이 세 개 중에 하나 사면 딱 돼. 알았지? 아, 이제. 몇 주 후 그 후배가 새 차를 뽑았다며 자랑하더군요. 당연히 제가 골라준 차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검정색 SUV를 뽑았더군요. 어? 차 뽑았네? 근데 왜 이거 뽑았어? 그 흰색 그 경차 산다 안 했나 그? 아, 남자친구가 골라줬어요. 아, 남자친구가 이거 있었어서 어떻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아. 어차남. 어차피 차는 남친이 골라주는 것 할 건데 저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골라줬나 모르겠네요. 후여친 차나 골라주러 가야겠습니다. 예. 그래요. 남자친구가 골라줬다. 남자친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말 좀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출퇴근용이에요. 입국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제가 보니까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맨 앞부분이에요. 회사에서 제가 관심이 좀 있던 여자후배가 차를 살 거라며 고민하길래 나름 제가 나서서 취향에 맞는 차를 골라주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여자후배는. 나름. 예. 그니까 화면에다가 차 띄워놓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어? 야, 야. 아유 내가 차 잘 알지. 차 뽑아. 그래서 지금 본인이 덤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 여자분은 계속 여자 후배는 단답형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냥 출퇴근용이에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예, 여기 괄호 치고 관심 끄세요. 그죠? 어 저만 탈 것 같은데 경차 탈 것 같은데요. 관심 끄세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밝은색이죠. 예. 그래요. 당연히 밝은색이죠. 이미 여기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당연하지! 선제적 방어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예. 그래요. 그리고 검정색 SUV를 뽑았다는 건 지금 사실 경차도 생각이 있었고 밝은색도 생각이 있었고 그냥 출퇴근용 생각했는데 완전 반대로. 왜냐면 완전 반대로 산 이유가 더 맑을까봐. 왜냐면 이 권모님이 계속 동네방네. 야, 내가 골라주고 샀잖아. 내가 골라줬어 이 차. 그거를 몇 년 동안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폐차... 흰색 경차를 얘기했는데 예. 검정 SUV를 뽑았어. 폐차할 때까지 그거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취향 반대로 억지로 산 느낌도 있어요. 예. 얼마나 싫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권모님, 예 제가 맞는 분석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잘근잘근했나? 너무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이 후배는 사실 지금 속 쓰릴 거예요. 왜냐면 돈 더 썼어요. 경차 설명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밝은색 경차. 심정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검정색 SUV 얼마 지금 돈도 더 대출 꼈을 거예요. 인생을 지키는데 그 정도 대출이야 뭐. 안 그러면 인생이 미틀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후배가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쓴다 써야죠. 예, 내가 네. 크게 손실을 좀 보더라도 이거는 질러야 돼. 인생을 건 도박이죠. 이런 여기서 내가 저 인간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라도 하나 고르면 난리 난다. 부쩍 샀다. 예. 자, 아무튼 그 방문성 의원은 차 같은 거 잘 아시나요? 아니면 그냥 잘 몰라요. 아 진짜. 그냥. 네. 저는 뭐 약간의 그냥 타고 다니는 건데 뭐 편하면 좋은다 정도지 뭐 특별히 뭐 관심 많진 않죠. 저도 뭐 그렇게 뭐 따지지 않아 가지고 그냥 저는 차 커야 돼요. 크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혼자 타는데 뭐 커요? 저야 뭐 식구들이 있으니까. 녀석이 좁아요. 가끔 남의 차 이렇게 타면 끼이는 느낌이 있어 이렇게. 어우 뭐야? 어떻게 이렇게 좁냐? 그래서 창문 열고 팔을 이렇게 빼고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창문에 팔 이렇게 걸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아저씨도 있었잖아요. 너무 싫었는데. 싫어. 요즘 제가 그러고 싶죠. 지금은 차가 커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형은 덤프 차가 맞아라고 하신 분인데. 아 예전에 덤프 트럭을 한번 군에서 몰아봤는데. 또 그 얘기. 예. 좋더라고요. 널찍해요. 자, 다음은요. 여러분의 네. 비참 문자 볼까요? 알겠습니다. 8293님, 모쏠입니다. 이번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매니저님이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묻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라고 답했는데 지금도? 라고 맞받아치시네요. 어디서 들킨 걸까요? 그래요. 어디서 들킨 걸까요? 들킨 게 아니라 그냥 근데 이 매니저님이 굉장히 경륜이 있으신 분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이건 사실 한 방에 그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말이거든요. 예. 아니, 어디서 들려서 얘기할 텐데. 언제 들킨 걸까요? 하셨는데 예, 출근 첫날부터 들켰을 겁니다. 예. 스캔 완료. 자,
면접 볼 때 이미 알았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매니저님이 조금 생각해보니까 인성에 좀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 싶은 게,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일단 이제 미끼 던진 거죠. 갖고 놀려고? 매니저님이 제가 보기엔 좀 나빠요. 예. 심심하시거든. 장사 안 되는 곳인가 보다. 그죠? 말장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이게 심심한 거거든요. 아, 기선제압한 거다. 절망감을 주려고. 아니, 매니저가 알바생한테 절망감을 왜 줘요? 그렇게 느껴지나 보죠, 그 사람이. 아, 네. 아 너에게는 내가 꼭 절망감을 주겠어. 아, 주말에 나오게 하려고. 어. 예, 주말에 일 시켜야 되는데,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아, 잘 됐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놓은 거다. 멘탈 훈련한 거다. 기강 잡은 거다. 예. 다음은요? 박규현님. 배영이 언젠가 방송에서 어릴 적에 이런 우산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디자인한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그 모양의 우산이 해외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더군요. 암튼 배영 생각나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우산 이름이 커플 엄브렐러고 2인용이라고 쓰여있지만 같이 쓸 사람이 없으니 저도 배영처럼 몸무게를 2인으로 맞춰야겠죠? 배송 오면 비 오는 날 우베 시살 들고 인증 남기겠습니다. 와, 이거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보다 훨씬 멋있네요. 이거 어떻게 접히냐? 무슨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 같아. 낙하산 같아. 낙하산, 너무 멋있는데? 어, 이거 가능하나? 제가 이거를 디자인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아, 진짜? 예. 두 사람이 같이 쓸 때 왜 이렇게 어깨를 젖게 하나.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발명가였기 때문에 우산을 두 개 이어붙인 약간 파라솔은 앞뒤가 좀 남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좀 긴. 근데 저는 우산 대는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였는데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네요. 예. 뭘 이거 그렇게 분석을 해야 돼. 왜냐면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예. 신기하다. 커플 엄브렐라. 이름이 근데 좀 불량하네요. 뭐라 그래, 이거? 예? 빅 엄브렐라. 그렇죠. 예, 그냥 예. 크지? 2인1. 예. 화재 발생 시 비상 탈출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배트맨 놀이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자, 다음요. 정윤창님. 얼마 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스스스. 자, 얼마 전 스스스에서 성재형이 심건호 부장님한테 조이기 당하는 거 보다가 잠들었는데 꿈에서 저도 누군가한테 뒤에서 조이기 당하고 있더군요. 처음에 뭐지? 싶었는데 누군가에게 백허그를 당한다 생각하니 뭔가 설레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이불이 백허그 해준 거였지만 꿈에서라도 설렜네요. 얼마 전 스스스의 심건호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시죠? 아. 공포의 대상. 예. 정말 이렇게 조이기 어떻게 당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거 안 당했어요. 다행히. 그거 예. 당하면 이제 내장 튀어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진짜로요, 진짜. 예. 이거는 허리, 진짜 당하신 분들만. 허리 조이기는 예, 와. 그냥 진짜 비명 횡사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숨이 안 쉬어요. 예. 난 그렇게 손에 악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힘이 센 사람 처음 봤어, 나. 아니, 사실 우리나라 역대 스포츠 영웅 한 10위 안에 무조건 드는 분이기 때문에. 아우. 예. 저 바꿔가 체급 바꿔가지고 다 메달 땄잖아요. 예. 아 정말. 자, 또 이게 갈비뼈가 나만 아나 싶기도 하고 또 와가지고 그냥 작가들이 미리 얘기를 하는지 오자마자 시비를 걸어요. 너 일로 와봐. 오자마자 관절 꺾기 하고 팔을 막 걸레처럼 짜요. 이렇게 행주 짜듯이 쭉쭉 짜고 계속 저 이렇게 쪼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하고 그리고 방송하는데 그 쪼인 땡 깐다 그러죠. 발로 차는 거 자꾸. 나 진짜 방송하면서 까여본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다행히 그래도 제가 그 최악의 궁극기 이 허리 조이긴 안 당했어요. 그건 피했어요. 이거 진짜 미칩니다. 진짜. 자, 그거 당한 기억이 12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형 그 밧줄을요 한 손으로 쥐고 올라가요. 이렇게 한 손으로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으로. 예. 그거 갖고 방송놈들 엄청 우와. 욕했어요. 그날 와가지고. 진짜? 예, 방송놈들이 항상 줄타기 시켜가지고 올림픽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맨날 줄타기 받는다고 올라가세요. 예. 그리고 한 날 안 온다고. 오, 저거. 예. 아, 계속 다른 날 와서 예. 줄 타세요. 엄청 욕했어요. 대기도 오래 해야 되고.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힘셉니다. 예. 자, 다음은요.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회사 사람들이랑 밥을 먹는데 여자 후배가 절 빤히 보더니 선배! 다람쥐 닮았어요. 하네요. 다람쥐는 귀엽잖아요.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다람쥐는 보통 귀여운 걸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밥을 먹을 때 선배 다람쥐 닮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지. 채팅창에 그래봤자 쥐다. 아, 나는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쥐라고 하신 분들이 제일 많고 너 설치류다 갔다는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다람에 예, 꽂히셨네. 볼에 음식 저장하지 말란 뜻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앞니로 갉아먹었니? 라고 하신 분 있고 쥐사이다. 예, 그래봤자 쥐다라는 거 너무 예, 다람쥐나 두더쥐나 라고 하신 분 있고 입을 좀 넣고 먹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 친절하죠. 예, 김정빈님. 중3 조카가 학원에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고 연애 상담하는데 저는 못 소립니다. 상담 팁 좀 주세요. 중3 조카. 난제네, 난제. 예. 김정빈님이 나이가 한 뭐 30대일 수도 있고, 그죠? 예. 채팅창에 아, 조카가 알고 매기는 거야. 이건 뭐 인터넷 검색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태양신 이런 분들이 답변해 준 것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얘기를 잘 해주면. 근데 제가 보기에도 요즘 애들이 빠르기 때문에 또 초등학생 때부터 배텐 듣는 뉴스들이 많아요. 저 뉴스도 많잖아요. 예, 중3이면 충분히 이거는 삼촌이 모쏠인 거 알고 놀리려고 하는 거다. 예. 괜히 답하지 마요. 삼촌 기강을 조카가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요. 자, 드림캐쳐의 스크림 듣고 돌아옵니다. 신고노 형님한테 이렇게 뭐 당하신 거예요? 응. 왜? 뭐라 그래서 당해볼래? 주짓수 대 아, 레슬링. 저 엘리트 스포츠인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정말 유지해요. 허리 조이기 한번 당하면. 저는 가끔씩 형이랑 밥 먹거나 술 한잔 하면 괜히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잡아가지고 누르는 거 있잖아. 손으로 이거로 악력으로. 아, 아 정말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가 아니라 말이 안 돼. 이게 소리를 못 질러. 아가 안 나와. 술 먹으면 너무 위험해. 형이 그것도 심조절이 안 돼. 북두신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푹 하고 들어가는 느낌. 막 그러니까 그 공포가 그게 공포스럽다. 이게 제가 아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한 번 당하면 형이 그걸 모르니까 막 와. 약간 정말 말이 안 돼. 말이 만나시잖아요. 다 이기시는데. 뭐 운동할 걸 다 그래도. 다 이기실 것 같아요. 신고노님이 제일 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뭐 잡으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성재야 너 근육이야? 그래서 아니요 뭐 아니요 왜냐면 아니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래? 만져보지 터트리려고 그래 이렇게 아, 짧게만 얘기하면 우리 올림픽 해설위원단 모여가지고 하면 거의 다 예를 들면 다 있잖아요 뭐 유도, 태권도, 뭐 복싱 다 이제 모든 종목이 그러면 이제 수산단 하시면 이제 남자들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누가 실전에서 제일 세? 공이 제일 센 게 레슬링이 종목 자체가 종, 그러니까 실전에서 제일 힘이 실제로 막 태능에서 싸움 붙으면 제일 잘하는 게 레슬링이래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 유도보다 더. 아, 유도는 옷 벗으면 끝난대. 그러니까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싸움 붙어가지고 옷 벗고 하면 유도가 못 참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타격기가 있는 사람들은 레슬링 한 대 맞고 들어가서 조여가지고 넘기고 끝난대. 아, 이게 너무 세니까. 이거 공이 그냥 인정. 그러니까 다 얘기하면 레슬링은 인정 다 이래요. 술 마시면. 근데 그 중에서도 권호형은 말도 안 돼. 진짜. 오일 바르고 싸워. 갑자기 싸워. 진짜 그러면. 시비부터 내가 기다려. 기다려. 무슨 날 오일 막. 신경이 막. 덤벼! 술 먹고 그냥. 네, 저희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 아무튼. 허리 조이기. 아우. 갑자기 해설위원실에 있는데 갑자기. 와. 성재야. 허리 조이기. 진짜, 허리 조이기 당해봤나? 그래가지고. 예? 갑자기 이렇게. 우우우우 가는데 두동강 나는 어 두동강 나는 느낌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돼요. 지금도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운동을 하는 물론 뭐 손 때만큼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서 몸이 갖고 있는 이런 데 그냥 이렇게 누르는데 아~ 여기 빠지려고 그러죠 뼈 이렇게 살짝 눌러 이 손가락으로 막 내가 스스스 할 때 일부러 소리 많이 질렀어 진짜? 그만하라고 그 형은 자기 기준으로 막 하니까 운동 자기네 레슬링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도 자기네들끼리 아픈데 우리 일반인들은 말도 안 돼. 진짜 부러지는 것처럼 아프니까. 이 엄살을 많이 부려줘야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모르실까 그 느낌을.
너무 아프다. 그래서 네. 본인이 빨리 그만두게 전 세계 챔피언을 했던 사람이 이게 쥐었을 때 그 공포가 레슬링 명예전당에 네. 있다면 진짜 뭐 들어가시지 않나요? 명예전당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권호영 들어가 있죠.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한번 볼까요? 네, 박지훈님. 저희 학교 정독실에는 벌레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의 시선은 저에게 향해 있더군요. 아무래도 제 팔에 있는 큰 점을 바퀴벌레로 오해한 것 같던데 제가 벌레 같다는 뜻은 아니겠죠? 점이 얼마나 크신 건지 사실 사진을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 등장에 점 아닐지 몰라. 등장에 너보고 놀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 때문에 너보고 놀랜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답을 알고 있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근데 점이 얼마나 크면 벌레로 오인하는 분들이 꽤 있었나 봅니다. 박지훈님은 예 점 보고 놀라고 너보고 또 놀랬다. 아 점이 크구나 했다가 얼굴 봤다가 예 점 핑계 대지 마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예. 자, 아무튼 이게 팔에 점이 있다.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오요한님. 여자친구가 점 보고 왔는데 잠깐만요. 점이 여기 또 나와. 아, 근데 이 점은 그 점은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점 보고 왔는데요. 제가 단명할상이라고 헤어지자고 하네요. 이참합니다. 이게 뭐야? 점을 보러 갔는데 남친이 단명할 거야. 야. 이게 뭐야? 그래요. 이게 아, 요즘 명분을 잘 만드네. 그러니까요. 아, 위에 이 독서실 분이 이분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명분 좋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걸 믿니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핑계가 너무 많은데. 채팅창에 네가 천년 살아도 헤어질걸? 예, 일부러 점 보는 분이랑 짰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복비 두둑하게 드렸네요. 그렇죠. 예. 헤어질 만한 어떤 명분 좀 만들어주세요. 단명으로 해주세요. 예. 넌 은행나무여도 솔로일 거야. 천년의 사랑이어도 솔로 헤어질 거다. 예, 다음은요. 주요한님. 회사 직원들이 연인과의 아니, 싸움에 대해 오요한 다음 주요한 왜 이렇게 다 이어져? 점 다음 점이고 예. 약간 나임을 맞추신 것 같은데 예. 다들 주요한님 회사 직원이 연인과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한 번도 안 싸워봤다고 하고 또 누구는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냐고 하고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한 번도 안 싸워봤어. 그러니까 다들 신기해하고 대단해하더군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완성되어 있는 글 같은데. 그러니까요. 주요한님. 예. 나랑 같네라고 하신 분들 있고 디폴트다. 긴데 재미없다. 노연의 노싸움. 예. 이거 뭐 너무 뻔한 얘기라.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의미 없는 얘기. 후톡하기 어렵네요. 예, 저기 뭐 가치도 없고. 인체는 뭐 70%가 수분이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예. 너무 평범하고 노말합니다. 다음요.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귀여운 캐릭터 쿠션을 하나 사서 회사에 뒀는데요. 제 자리에 생전 안 오던 여성분들이 와서 한 번씩 만져보네요. 비참 노형님분들도 회사 자리에 귀여운 거 하나씩 장만하세요. 대박입니다. 이건 꿀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캐릭터 쿠션 귀여운 거. 예를 들면 뭐 펭수라든가. 진짜 인기 많은 캐릭터를 자리에 두면 한 번씩 와서 만지고 간다. 그래요. 그거 손 닦고 간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코로나 시대에 그게 뭐가 좋냐고 하신 분이 있고 저 형이 건틀렛 두는 이유라고 하신 분이 그러네. 아, 맥락이 같네. 아, 저 그것 때문에 두는 거 아니에요. 맥락이 같네. 저 그것 때문에 두는 게 아닙니다. 황당하네요. 같은 맥락이네. 아하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딱 알았다. 저 절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아니 저를 위한 거예요. 관광명소. 오호라라고 얄팍했다. 억울했군. 아니 또
후배들이 와서 많이들 한 번씩 껴봅니다. 예, 껴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와, 조용히 앞서갔다. 예, 이것 봐라 라고 하십니다. 남자 후배들도 다 와요. 예. 아, 이 형 고단스였다. 예. 아, 베텐너급이면 고단스인 거예요? 자, 선구자 배송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아, 이 건트레 이제 치워야겠다. 아, 제가 좋아서 왔어요, 이제. 제가 좋아서. 예. 예, 다음요. 6223님. 저희 집 강아지 개껌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서 한 입 깨물었다가 강아지랑 눈 마주쳤어요. 그 어느 때보다 미참했네요. 눈은 왜 마주쳐? 야, 강아지 개껌 무슨 맛인가 하니. 아니, 근데 난 이분도 좀 드시려면 당당히 드셔야 되는데. 캐디창에 넌 금수야. 아니, 당당히 드셔야 되는데 이거야, 잖아. 한 입을 먹고 강아지가 보나 하느냐 이렇게 주위를 살피다가 마주친 거잖아. 그러니까요. 예. 강아지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요. 강아지도 이해할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좀 있으면 서열 정리 들어올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집사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한 거네요. 예. 지져줘라. 사족보행해라. 여러 가지 아,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하잖아요. 개껌 무슨 맛인지. 아니요, 뭐. 아니? 뭐, 딴 거 먹을 거 많은데. 예. 개나 고양이님의. 아, 저 예전에 강아지 키울 때 한 번. 예. 그냥 한번 이렇게 코에 가까이 대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 먹었지. 뭘 또 코까지 갔다지.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먹었지, 뭘 또. 먹진 않았어. 아이고, 괜찮아, 아니, 너무 딱딱해서 그거 먹을 수도 없어요. 예. 물에 불렸지, 뭐. 아니, 아니. 뭘 그걸 물에 불려, 뭐. 자, 그렇고요. 예. 건틀렛에 이어서 개껌까지. 선구자라고. 안 해본 게 뭐냐고 하신 분이. 추루는 혹시? 안 해봤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예. 자, 추루는 심지어 따야 되잖아요. 그 따는 게 뭐. 예, 따놓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자, 다음은요. 아, 강현수님. 놀이동산 알바생인데요. 가끔 여학생들이 와서 오빠 잘생겼어요 합니다. 저 그래도 못난 얼굴은 아닌가 봐요. 호감형 얼굴 인정? 놀이동산 알바 하신 분들 중에 탈 쓴 거 아니야? 예. 인기 끄는 분들 꽤 되죠. 놀이동산에 탈 썼을 텐데. 아, 펭수 탈? 뭐 그런 거. 마스크 덕분이다. 이거 약간 매기는 거 아닌가요? 예. 뒤에 있는 오빠 보고 그런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벌칙 수행한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벌칙 쪽으로 봅니다. 벌칙. 네. 놀이기구 시간 늘려줘. 노래방처럼.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다음은요. 이석현님. 수지 닮은 진짜 예쁜 소개팅 여와 3부터까지 했습니다. 연애 꼬리인까지 못했지만 3부터는 처음이라 너무 뿌듯했네요. 뭐 그래도. 예쁜 소개팅 영화 3부터. 그러니까 한 번 더 봤던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어쨌든 탈락했다는 거고, 그죠? 50보 예. 100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번 더 무슨... 봤을 뿐이에요. 예. 한 번 더 보고 연애 꼬리나기 전 상황이면 설렘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사연 보낼 만한데. 근데 지금 반응은 3부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수지 닮았다는 거에 꽂혀 있네요. 이 주작이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본인이 3부터 간 상대가 이 정도다라는 보내가지고 약간 더 이렇게 좀 올린 게 아닌가. 예. 나의 어떤 대상을 끌어올림으로써 그렇죠. 자기 존재를 끌어올리는. 내가 이 정도예요. 제가 3부터 할 정도예요. 이렇게 한 건데 저희는 그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솔로고요. 예. 어쨌든 솔로고 사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한 분이면 이석현님이 제발 좀 한 번만 더 만나라고 무릎 꿇으면 한 번 정도는 더 봐줄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생략되어 있잖아요. 예. 점점점은 있었어요. 수지 닮은 점점점. 예. 진짜 예쁜 소개팅 영화. 예. 3부터 해달라고 진짜 악을 쓴 거예요. 예. 누워가지고 시위한 거예요 거의. 예. 그래서 3부터 한번 하고 끝난 걸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일단 그 점 둘 중에 한 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점. 예. 어때 단명하신 상을 드릴까요? 아니면 저희 벌레 해 같다는 상. 아, 이거는 너무 막상막한데. 예. 이 오요하님 단명할 상이라 헤어진 분 이거 오요하님 굉장히 장수하시면 얼마나 씁쓸할까요? 야, 그때 그 여자친구 진짜 될 게 없어 그 핑계를 댔고 거구나. 단명좌와 박휘자 하나씩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두 명의 점, 예, 2점은 하나씩 드리고 또 어떤 분께 하나만 더.
아, 요거도 조금 좋아하는데 쥐를 드릴까 아니면 아까 아 다람쥐 닮았다. 그래봤자 쥐다. 아니면 건틀렛좌를 끌어내셨던 예. 익명으로 보내셨던 캐릭터를 드려야 될까. 캐릭터좌를 드려야 될까 지금 쥐를 드려야 될까. 쥐 드리죠. 쥐 드리겠습니다. 예. 건틀렛은 네.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자 축구공 보내드릴게요.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껌져야지. 개랑 눈까지 마주쳤는데. 저희는 먹었으면 됐죠. 예, 저희 치열합니다. 개껌 그 섭취하셨으면 그걸로 포상이지. 자, 러블리 갈게요. 엔드웨이고입니다. 배성재 텐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시경의 And We Go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끝곡 없는데 한 번만 부탁할게요. 7월 갑니다. 7월 29일 수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시간 쉬었다가 여러분 생방으로 오늘 점 점이랑 다람쥐 다람쥐 그냥 계시면 계시면? 우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필터 한번 찾아보고 나 필터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껐다가 어. 오신 것 같은데 아 네 어. 저희 열고 끌게요 저건 뭐야 우측 택배 아 이거 그 태진 언니 선물이요 공강이에요 공강. 우리는 없어도 자세한 그 내용 자체는 얘기가 안 했었는데. 감사합니다.